그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부자가 정치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 사정을 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예배를 통해서 듣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듣는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대해서 듣고 내가 변화받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걸 하고 이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사진 좀 하나 먼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뭐죠? 법궤. 법궤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성물입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죠. 지성소에 있죠.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 크기가 67.5cm. 이게 지금 이렇게 사진 돼서 그렇죠? 요거하고 요가 같고 요게 112.5니까 요게 같아요. 이렇게, 요렇게 되고 요것이 길고 요렇게 요게 지금 사진이 돼서 그렇지 요것과 요것이 똑같이 67.5 요거는 112.5cm 그렇게 크지 않죠. 그리고 요 속은 광야에서 아주 흔한 조각목이라고도 하고 아카시아 나무라고도 하고 가시나무라고도 하는 다 같은 나무인데 아주 흔한 나무로 되어 있고 바깥은 이게 전부 뭔 것 같아요? 금이에요.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우선 저 성막 이따 또 볼 건데요. 성막에 있는 그 법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성막이잖아요. 요거를 주변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진치고서 가는 광야의 모습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기 나오잖아요. 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근원지가. 지성소에서. 저것이, 저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지성소의 법궤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법궤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예요. 내비게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본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서 광야 40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것 같지만 처음 가보는 인생길이에요. 저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저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이시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환경 가운데서도 기후였습니다. 기후. 광야에서 낮에는 타죽고 밤에는 얼어죽고 그러는데 낮에는 구름기둥이고 저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해서 이 얼어 죽고 정말 타 죽고 하는 이런 일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자연이라는 게 얼마나 보이지 않게 사실은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을 보호하신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요단강을 건널 때 마지막 가는 것이 이제 요단강 건너잖아요. 물론 이제 광야 40년을 저렇게 인도함 받고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가로막고 했는데 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를 앞에 여리고성도 법궤를 앞에 놓고 함으로 인하여서 무너뜨렸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승리로 이끌어주는 것을 저 법궤가 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일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을 승리로 이끌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의 중심은 뭐냐면 아까 본 그 지성소 안의 법궤 다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법궤에서 일어나는 죄사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저 법궤 전체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죄사함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가 있어요. 어디서 죄사함이 일어나냐면은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가서 보면은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나름대로 정결 예식을 다 거친 다음에 피를 여기에다가 일곱 번 뿌리고 본인이 있는 요 앞에다가 일곱 번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피로 덮고 나면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리라.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소, 법궤 중에서도 속죄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한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지금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저기서 말씀하세요. 죄사함과 함께 말씀하신다. 이 말씀하신다는 의미는 성경 66권의 말씀이 어느 절이 나에게 살아 움직여같이 나한테 다가오는 게 있어요. 말씀 듣는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어떤 말 한 구절이 이렇게 나한테 확 와닿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만나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어느 때요? 하나님이 정말 계셔. 정말 계셔. 이런 거를 막 느껴올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지내는데 어느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정말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상한, 참 이상하죠. 그런 체험이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저 피가 덮인 곳에서 일어난다. 피는 뭡니까? 저게 속죄죠. 속죄. 속죄하고 연결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법궤 지금 있나요? 저거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저 법궤 어떻게 됐죠? 법궤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설은 BC 586년 이스라엘이 남유다죠. 바벨론의 침공을 받을 때 그때 잊어버렸다고 해요. 그때 잊어버렸다고 하는 설이 이제 가장 유력한. 어쨌든 법궤 없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없어질 것을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6절에 보면 저 법궤가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절대로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법궤가 무엇으로 대치되었지요? 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왜 없어진다고 그랬죠? 이 법궤가 왜 없어진다고 그랬습니까? 법궤를 대치하는 다른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거죠. 누구죠? 예수님에서. 그래서 법궤는 예수님을 나타내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는 이 법궤를 상징하는 것,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 또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법궤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 법궤입니다.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모세 때 만들어져서 거의 천년 동안을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같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BC 586년에는 사라졌지만 어쨌든 눈에 보이는 저런 법궤로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하면서 그 민족들과 있었던 일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저기 가서 속죄를 하는 것 말고 법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일어났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맨 첫 번째 사건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 시대는 사사시대의 끝이에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자기중심으로 자기소견에 사는 때잖아요. 자기가 왕대를 쓰잖아. 이 사사시대 끝무렵이에요. 끝무렵인데 주변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4천명이 죽었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얘기를 제가 요약하는 것입니다. 4천명이 죽으니까 당시로서 큰 숫자, 지금도 큰 숫자죠. 이스라엘 민족이 4천명이 죽으라니까 의논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자, 그 전에 보니까 요단강 건널 때도 법궤 가지고 나가니까 건넜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들은 게 있잖아요. 여리고성도 법궤를 가지고 도니까 무너뜨리고. 아,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능력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가지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천명을 죽은 게 아니고 3만명이 죽고 아예 법궤 자체를 블레셋한테 뺏겨버리고 당시에 성전은 완전히 거의 클로즈가 됐습니다.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지 돼요. 뭐가 잘못됐지? 어떻게 했어야 되지? 라는 것을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 한국하고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아닌가. 어쨌든 여러분 이게 내 주변에서도 일어난다 생각하고 여러분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사건은 뭐냐면 이 법궤를 블레셋이 뺏어갔잖아요. 뺏어갔는데 지금까지 전쟁할 때는 뭐 별 신통력도 보이지 않았잖아요. 보내지 않았는데 웬일로 블레셋에 가더니 거기서 막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독종을 일으키고 이것이 이 블레셋의 다섯 지역으로 어딜 갔다라도 똑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이 법궤로구나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이 사람들 다 전염병으로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지경으로 돌려보내는 사건이 이제 거기 끼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돌려보냈어요. 블레셋들이 자기들이 스스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지경에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넘긴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 법궤가 돌아온다. 법궤가 온는데 근데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었던 저 법궤가 지금 온다 라고 하니까 우리 마을에 온 누니가 가서 보자 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저걸 제치고 젖히고 그 속에 뭐가 들었나 하고서 들여다보다가 우리 알다시피 5만 70명이 즉사했다.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이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만은 어떻게 해요? 법궤 보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런 사건을 그냥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은 다윗왕 시대가 왔습니다. 사울왕 지나고 다윗왕 세대가 되었는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저 법궤를 왕궁으로 가지고 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법궤를 왕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역대상 13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은 다윗 왕이죠. 천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를 소집하여서 어떻게 법궤를 가져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의논했다고 합니다. 자, 의논해서 우리 여기 읽은 대로 온 족속이 잣나무로 수레를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악기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아주 온 찬양대를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며 3만 명의 군중을 거기다가 소집시켰습니다. 3만 명의 군중이 환호하는 가운데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자, 이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법궤 보냈잖아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는 잘 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왜 다윗이 그렇게 환영을 하면서 왕궁으로 이 법궤를 가지려고 하는데 왜 똑같이 했다고 소 이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이렇게 가는데 뭐가 잘못됐길래 소들이 날뛰고 그래서 수레가 움직이고 그랬더니 그 옆에서 이 보위하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거를 멈추게 하려고 떨어질까봐 손을 댔더니 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온 3만 명이 도내던 이 나라의 이 축제 분위기는 완전히 두려움으로 다 보내버렸습니다. 이건 또 웬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백성들을 5만 70명을 죽였어요. 이번에는 또 이제는 왕, 이제는 백성의 차원이 아니고 왕 차원이잖아요. 왕이 국가 차원에서 이 법궤를 왕궁으로 올리는 옮기는 이런 국가적인 큰 이런 이 환영식을 하고 정말 최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데 왜 이것이 저렇게 공포의 장소로 다 보내버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야지 되는데 어떻게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런 사건이 지금 이렇게 시대를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잘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끝말이라는 것이 마지막 때와 같은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안 믿는 블레셋이 더 잘 살지? 그것부터 지금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부터 지금 마음에 안 들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더 블레셋은 그리고 더 현대화, 더 과학화, 더 문명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블레셋이 우선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그룹이 왕성해졌다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우선 이제 보니까 져가지고서 우리 쪽에서 4천 명이 지고 그 다음에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3만 명이 더 죽고 완전히 더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기고 성전이 클로즈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으면 이것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될 뭐가 문제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죠?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은 사람 가지고 나왔던 사람들은 이 법궤가 능력을 발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특별한 힘이 자기들에게 역사해 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나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한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나갔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완전히 더 망하게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법궤를 이 땅에 내린 것은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성장을 원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요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애가 낳은 다음에 성장해야 되고 잉태를 했으면은 만기가 돼서 벌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중심인 거를 내 중심에 그냥 내가 왕이야. 내 중심이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내 소원을 도와주는 존재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계속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내 주인 바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굽히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자, 그래서 번영신학이나 이 금송아지 신앙이 신부신앙으로 바뀌어야 돼.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커나가야, 한 개인에서도 커나가야 되는데 안 크고 있는 거예요. 안 크고.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어느 날
이게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3,000명 뺏기다가 그 다음에는 4만 명 뺏기고 다 잊어버리게 된, 다 잊어버리게 된 상태가 일어났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먼저 얘기를 해보면은요. 그 법궤를 가지고 왔어. 가지고 왔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뭐가 있는가? 법궤를 봤다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것을 백성들이 지금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야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 법궤의 키는 뭐예요? 죄사함, 피, 회개에 있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그러니까 회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 됐어요. 회개를 잊어버렸다니까 법궤가 왜 있는지, 하나님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자라고는 이 죄사함, 회개를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느끼게 되면서 경외가 없어지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무서워하는 게 없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자꾸 없어지면 회개를 안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없는데 뭐가 무서워. 아무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왔다 그러면은 벌벌 떨어야지 되는데 막 몰려가가지고 만져보고 열어보고 하나도 안 무서운 거야. 법궤가 하나님인데 하나도 안 무섭다니까. 그런 하나님 경외가 싹 없어지고 회개를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 열심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왕궁으로 저 법궤를 데려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어떻게 이 법궤를 데려오는 거를 그 순서를 다 짜고 준비를 했냐면 전부장, 백부장 모든 장수하고만 의논을 했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라는 것은 물어보지도 않았어. 이건 다윗도 큰 실수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말씀에서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데 말씀에서 멀어져.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목사 필요 없습니다. 주회종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주회종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맞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별해서 성경만 막 연구하고 또 그를 지침으로 알려주는 역할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성벽을 다 지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에스라를 다시 고용해서 백성들한테 전부 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게 민수기 4장 4절부터 12절에 보면 법궤를 움직이는 법이 있는 거예요. 법궤는 반드시 레위 사람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저 법궤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거는 절대로 수레에 얹으면 안 돼요. 수레에 얹어서 소가 끌고 가게 하였는데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의 어깨에 매라. 그러니까 고핫 자손의 어깨에 매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데 다윗 모르는 거예요. 거기까지 열정만 있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 열심이 있는 사람은 또 어떠냐. 그냥 나의 열심, 열정, 내가 최선을 다했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에 어떻게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거기까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세 가지가 마지막 때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어기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무리 현대화 아무리 과학화 아무리 편리화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상관이 없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화려한 거 큰 거 모든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근데 왜 다윗이 저거를 수레에다 싣고 갔냐면요 블레셋의 방법이었어요. 저것이 이방 나라들의 방법이었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들이 있잖아요. 신에는 신주단지라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곤상이라든가는 그 신주를 옮길 때는 수레에다가 싣고 거기에 소들이 끌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윗이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와 첨단 문화야 문명하고 강하고 그런 나라에서 소에다가 새 수레를 만들어 잣나무로 특별히 새 수레를 아주
잘 만들어 저기다가 법궤를 실어서 우리나라에 보내왔잖아. 그걸 보니까 참 편하고 저렇게 사람들이 메고 끙끙거리고 돌아가고 촌스러워 보이고 어, 수레도 없이 수레가 지금으로 그때는 수레가 굉장하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바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디벨롭된 상태잖아. 근데 사람이 저렇게 끙끙거리면서 걸어다니고 메고 다니고 저런 것보다 언뜻 보기에 훨씬 편리해 보이고 세련돼 보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치지 않고 다윗도 수레에다가 한 것은 이쪽에 블레셋에서 배운 방법이에요. 편리함 이런 것을 이제 다 배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게 움직여가지고 이제 죽었다. 거기에 있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것을 보고서 다윗도 이제는 자기 궁으로 저 법궤를 가져가는 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보니까 멈춘 거예요. 저 법궤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아무도 두려워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쭉 우리가 지금 자세히 뭐 무엇이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지만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와 우리가 법궤를 갖고 나갔어도 불레셋에 다 졌고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는 자기 나라 백성을 5만 70명을 죽였고 어. 그 다음에 또 싣고 가는데도 왜 또 무슨 일 때문에 그 우사가 즉사를 해가지고 이게 더 전파 이 축제가 엉망으로 됐나 이런 상태에서 법궤를 누가 저거 가져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 했을 때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을 내면서 잘 다닐 수 있겠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 겉에서 보는 거하고 깊게 들어가서 잘 보는 거하고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두 번이나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보관하겠다고 나서서 오벳에돔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 집에 석달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보면 복을 받았다라는 게 두 번에 나와요.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더라. 이건 또 웬일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복을 받은 사람이 오벳에돔 석달 이 복을 받았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온 동네에 퍼졌고 다윗 왕의 귀에까지 들려갔어요. 이게 무슨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오벳에돔의 가족이 62명인데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오벳에돔의 온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는 게 두 번이나 써 있잖아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었다. 근데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 오벳에돔의 가족 62명이 능력이 있고 모든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잘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족도 많죠. 62명. 우리 요즘 같으면 다 식구가 뭐 4명, 6명, 뭐 8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뭐 일가 친척까지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 62명이래요. 그 62명이 기록되는 62명이 다 능력과 직무를 잘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은 어쨌든 간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잘 되는 거야. 좋은 일이 계속 있는 거야. 온 식구가. 오벳에돔의 온 패밀리가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 그리고 평탄해. 형통해. 이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복 받았어. 복 받은 거예요. 그거. 복 받았다. 그리고 이 소문이 왕에까지 들어갔다니까. 그렇게 한거 보니까 다윗 왕도 처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즐겨하지를 아니하고 이렇게 그냥 딱 멈췄지만 그래도 왕을 다윗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특징은 다윗은 회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요. 그러니까 역시 다윗이에요. 다시 찾아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알았지요. 그리고 야 지금 오벳에돔이 또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런 걸 보니까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는 저렇게 레위 족속 중에서 고핫 자손에게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해서 다윗 궁으로 저 법궤를 가져오는 일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법궤를 여러분 저렇게 어깨에다가 메라 그랬지?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라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다니면서 법궤를 계속 이렇게 광야에 42번을 움직일 때마다
저 법궤를 메고 움직이는 걸 생각하면 참 힘들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 갈 때 이렇게 배낭 같은 거 하나 메고 가보세요. 힘들잖아요. 그 말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산다는 것은 무거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응.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은 뭔가 나에게 어깨에 힘이 드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알아주셔야 돼요. 내 의지가 동원되어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저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뺏어갔잖아요. 맨 처음에 전쟁에서 뺏어갈 때는 저렇게 안 뺏어갔어.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아니면 자기들의 전쟁 노획물 중에 하나로 그냥 싣고 갔다고. 그런데 저렇게 싣고 갔어도 다윗과 같이 막 법궤가 막 소가 뛰고 이 수레가 움직여서 흔들리지 않았어. 잘 갔어 소가 그때는요. 왜 그때는 잘 갔는가? 왜 그때는 잘 갔는데 다윗이 할 때는 왜 소가 뛰고 이렇게 난리를 내지? 그것도 그런 것도 이상하고 또 이 어깨에 메지 않았는데도 그렇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법궤 잊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훔쳐간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훔쳐갔으면은 그 법궤를 훔쳐간 사람이 우리 생각하면 벼락을 맞든가 정말 전염병이 생기던가 좀 뭐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지금 어디 있는지 누구 손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법궤가 어느 때는 아무것도 안 일으켜.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일으키고 어느 때는 막 일으키고 막 블레셋은 다 죽을 뻔했어. 저 법궤 때문에. 막 전염병이 막 번지니까.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 사이의 관계의 특징이에요. 특징. 저는 그래서 이 법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식당에 가면은 여러분 무선 콜벨 알아요? 콜벨. 그 식당이 좀 분주한 식당에 가면은 뭐 하나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이제 내 자리가 되면은 거기가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가면서 막 울리잖아요. 그건 누가 울리는 거야? 내가 울리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울리는 거지, 주최 측에서. 그러면 울리면서 그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최 측에서 막 번쩍번쩍하면 소리를 내면은 내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법궤가 꼭 그 레스토랑의 콜벨 같아요.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야. 하나님이 쫙 워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있을 때도 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야? 산 하나님이야? 산 하나님이야. 산 하나님인데 가만히 계시는 거야. 지금 성경책이 있어요. 이거 그냥 보통 때는 그냥 책이에요. 뭐 쓰레기통에 집어넣든 찢어버리든 뭐 이거 있다고 그래서 뭐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사실은 콜벨 같은 거예요.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역사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아 방언 받아서 성령 받아서 방언 받았다. 그냥 방언하는 걸로 그냥 끝나고 나 성령 받은 적이 있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어느 때 주최 측에서 울리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축복도 내고 저주도 내는 것이죠. 축복과 저주를 정확하게 계속 내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속 계산하고 계는 거지. 계산 계속 계산하고 있다가 이것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을 때 성경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런 때가 참 많아요. 그죠? 참 많아요. 참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아유 수천 년 전에 그냥 얘기야 라고 집어치웠다가는 큰일 난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오베데돔이
왜 그렇게 근데 복을 받았을까요? 왜 복을 받았어요? 오베데돔은 그 시대를 봐서는 하나님을 안 믿기가 쉽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누가 믿어? 우리가 사람의 생각하면 또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뭔가 이해도 안 되고 그리고 우선 일단적으로는 나쁜 일이 더 많고 자기 백성이라고 해서 뭐 또 봐주지도 않았고 망해도 내버려 두시잖아.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이러니까 또 그 이름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부르려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까지 끌고 갔는데 무슨 능력이 나올 줄 알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고 그 뒤에도 그거 봤다고 5만 70명이 죽고 이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러는데 이제 이게 큰일이 이제 큰일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은 것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요것이 하나님이 우리하고의 사이에서야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인격체,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저 행동이 어떤 가운데서 했는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내버려 두셔요. 하나님 그냥 없는 것처럼 지내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작은 일에서 어떤 이렇게 마음을 드리면 그 마음에서 그 마음만큼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격체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법궤하고 연결된 이게 이스라엘 민족 법궤 그러면은 이 지성소의 맨 안쪽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 요거 외에 저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하고 천년 동안 같이 움직였던 이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법궤는 성막의 맨 끝에 즉 깊은 곳에 지성소에 거기에 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은 나의 가장 중심 깊은 곳에 계세요. 이 말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야. 중심. 여러분 저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요거를 본다는 거예요. 자,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중심에 생각하고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걸 내 쪽에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냐인데 이 바깥의 환경, 인포메이션을 보고 내가 이거를 지금 판단하잖아요. 사람은 어떤 것을 보고 무슨 소식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속에서 결정한다고 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에 네 속에 중심을 본다. 그래서 중심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지금도 요구하시는 거야. 네 중심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지금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자,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는 맨 처음에 정말 이 엘리 제사장의 성전이 영광이 떠났다. 아가봇하고 그 며느리가 죽고 엘리 제사장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해가지고 완전히 법궤도 뺏기고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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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를 만드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 중심만 강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살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그 어느 때는 계속 도왔다니까 요단강도 가르게 하시고 도왔는데 어느 때부터 안 도와줘 이게 안 도와주시는 거야 뭔가가 안 도와주셔 일이 그러든가 그대로 살다가 그래도 또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고 또 예수 피를 찾는 거죠 벗게 가지고 간 거예요 집에 십자가도 막 걸어놓고 그러면 될까? 어떻게 했어요? 더 망했다니까 더 망했어 그거 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저 법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법궤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블레셋같이 강한 나라, 애굽같이 강한 나라, 바벨론같이 강한 나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가 사람이야. 사람.
사람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법계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적 성장인데 영적 성장이 멈추어진 시대다. 마지막 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멈추어지는 시대예요. 전부 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서 가치라는 게 뭐냐면 회개를 잊어버리는 세대가 돼요. 하나님은요 회개에 민감한 사람을 쓰세요. 요시아의 개혁운동도 일어나잖아요. 요시아도 그때도 이 율법책을 아주 잊어버렸어. 근데 성전 리노베이션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는데 요시아 왕이 훌륭한 거는 그를 보고서 팍 회개로 반응한 거야.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하고 멀리 살았어 하고 하면서 회개했기 때문에 요시아의 개혁운동이 나고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받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잘못됐으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고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회개를 잊어버린 시대. 그러면 회개를 잊어버린 시대. 왜 회개를 잊어버릴까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회개를 잊어버리는 게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잊어버리죠. 내가 올라가면 회개는 내려가게 됐죠. 그렇다가 그래서 회개 없이 하나님을 직면하려고 했다가 5만 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하고 공존하실 수 없잖아요. 죄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냥 돌격이야 돌격. 그래서 저절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회개로 막아야 되는 것이죠. 때가 오기 전에. 그래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붙잡느냐, 내 자존심을 붙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인격체이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격체, 내 속에 저 중심하고 나 하나님하고의 움직여야 되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를 하려면은요 말씀을 알아야지 회개를 하지. 말씀을 자세하게 알아야 자세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우상숭배 동방풍 속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배웠잖아요. 그걸 안 배우고 나면은 그게 뭐가 나빠요. 부모님을 잘 모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고자를 다들 지내는 거 후손들이 뭐가 나쁘냐고 덤빈다고. 이걸 배워야 되는 거야. 자세하게 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 인본주의의 물결이 전체를 휩쓸기 때문에 다윗왕도요 옆에 블레셋한테 배워가지고 그렇게 수리에다 실은 거라니까요. 그렇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안 하신다는 거야. 3명은 아무리 동원하고 아무리 새수레에 온갖 찬양팀을 화려하게 다 동원했지만 하나님이 화나신다니까. 하나도 감동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이 기본 세 가지 성품,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디를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마음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이런 것들이 서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뒤로 갈 수 없어요. 이미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이 법궤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요.